진짜. 자, 오늘도 화끈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라테카 최현호가 입장합니다. 야, 극진 가라데 베이스 선수가 종합격투기 무대에 오르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자, 오늘 자신의 프로 무대 네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 선수는 최현호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인터뷰에서 굉장히 또 짧고 굵은 멘트를 했죠.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한다. 뜨겁게 싸우고 내려오겠다. 승리든 패배든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일단 싸우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프로모드 네 번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종합 격투기 MMA 전적에서는 1승 2패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승리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경기와 동시에 승리까지 쟁취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죠? 맞습니다. 특히 지금 극진 가라데 선수 출신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그만큼 타격도 굉장히 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 격투기는 1승 2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번째 경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선수의 분위기가 이번 경기로 약간 터닝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입식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종합격투기 완벽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박지현 이렇게 선수! 최현호도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20년의 선수 생활을 끝으로 이제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합니다. 박지안이 입장합니다. 싸우기 전부터 이번 경기가 은퇴전이라고 밝히고 경기를 임하는 선수는 정말 모든 것을 케이지 위에 쏟아놓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정말 이 악물고 끝까지 갈 생각으로 싸울 것 같습니다. 박지안 네. 선수. 길었던 20년의 격투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0년의 운동 경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 종합격투기 전적은 2승 0패입니다.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수가 과거에는 합기도 킥복싱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종착역이 종합격투기인 건데 예. 와, 34살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경기인 만큼 과연 그 20년 동안 쌓은 노련함 경력 그리고 실력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선수 박지안 선수도 타격 맞습니다. 최은호 선수도 타격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파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눈 한번 잠깐 깜빡거리면은 경기가 또 끝나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또 의외로 타격과 대 타격과가 붙으면은 서로 약간 대치 상황이 되고 그라운드로 맞아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플러끼리 또 경기를 치르게 되면 또 오히려 이 타격전이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의 장기를 약간 존중하는 맞습니다. 네. 약간 예. 네. 자, 이렇게 모두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화끈한 타격전이 예고되는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박지안과 최현우가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에 출격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거의 없네요. 지난 경기랑 다르게. 신장 179cm, 체중 65.8kg, 3전 1승 2패. 대한민국 DCMC 소속 라온 최은호! 프로무대 두 번째 승리를 조준합니다. 최은호입니다. 이에 맞선 레드 코너, 신장 177cm, 체중 65.8kg, 이전 2승 대한민국 팀보스 소속 박지한! 20년의 선수 생활 이제 그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박지한이 소개됩니다.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박병현 심판이 함께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경기는 신장에서의 큰 차이는 없고요. 네. 최은호 선수가 179cm 박지안 선수가 177cm입니다. 자, 신장의 차이가 없는 타격가들끼리 붙는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많이 정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1점, 총 마이너스 2점 감점이 주어지겠습니다. AFC 17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는 페더급 매치 최은호와 박지안의 맞대결. 준비하여 1라운드 라운드 1 터치글로브와 함께 출발합니다.
시작부터 압박을 걸어봤던 최현호. 자, 최현호 선수 사우스포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킥. 킥가 연속으로 날려가던 박지환입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공격은 안 하면서 압박만 하고 있는데 저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백스텝을 밟는 게 은근히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찰싹 넣어봤던 최은호입니다. 자, 긴장한 상태로 계속해서 서로 역전보를 뿌리면서 어우, 자, 한번 찔러봤던 최은호. 어메이치! 자, 들고 나오려고 하죠. 자, 그렇게 공격까지. 마지막에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자, 박재환 선수는 백스텝을 밟고 있지만 카운터를 노리고 있거든요. 뒷손 네. 스트레이트.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오! 자, 왼손 스트레이트! 자, 들어갔죠? 자, 일단 위빙을 피해냈는데요. 간격을 준비했던 박재환. 오, 그 입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맞지 않고요. 큰 펀치들은 닿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박지한 선수 경기 오래 보고 있지 않아요. 않아요. 예. 길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현호 선수 안면에 지금 퍼팅 발생했거든요. 네. 자, 프론트 킥. 자, 역시 예상대로 정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양 선수. 낮은 킥 공격. 헤드 킥. 확실히 이 뜨거운 그런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박지한과 최현호입니다. 다시 한번 가둬놓기 시작하는 최현호. 자, 왼손 라이트 피해냅니다. 자, 마이크 크게 왼손. 자, 오른손 연속으로. 자, 달라붙는 박지한. 자, 지금 눈 쪽에 출혈도 있고 그쪽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데미지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 압박을 준비하는 최은호입니다. 와, 킥 묵직합니다. 앞손 이후에 로우킥 선택 최은호. 자,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보통 아무렇지 않지 않죠. 그렇죠. 네. 킥 교차. 자, 이번엔 전진 기여를 올리고 있는 박지한이에요. 자, 경기 초반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네요. 바디킥. 킥! 자, 어우, 왼손! 자, 백스텝 하나 한번 걸렸어요, 박지한. 자, 오른손 페이크 주고 왼손으로 봅니다. 크게 또 다시 바뀌는데요. 자, 펀치 연타! 자, 박지한 선수 계속 오버핸드 노리고 있죠? 자, 라이트 한번 왼손까지! 크게, 왼손 크게, 라이트, 펀치, 교차! 자, 하지만 저기 체력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는 그런 무거운 펀치거든요. 네. 헛스윙 너무 많이 날리면 박지한 선수 2라운드 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박지한 선수 입이 살짝 벌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오! 자, 달라붙는데요. 다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박지한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바디킥. 마지막 경기인 만큼 KO를 노리고 있는 건 확실한데 네. 또 오버페이스 하다가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은호 선수는 침착하고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 또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도발하죠. 들어오라고. 서로가 다른 의미로 절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대치 상황. 킥을 뻗지 못했던 최은호. 앞손. 자, 템포 쉬어가면서 서로 간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들어갈 듯 말 듯. 바로 그에 맞춰서 백스텝 밟죠. 자, 스페인 킥. 오우. 야, 저 오버핸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박재환 선수가 뭐 오른손 크게 휘두를 때 그런 카운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호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저 오버핸드 라이트가 굉장히 무서운 펀치이긴 하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하이리스크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자, 클린치 뒷목 끌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당기면서 리킥 연타. 자, 밤 클린치 3연타. 살벌합니다. 자, 복부에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는 최은호. 아니 그래도 체력관리가 굉장히 무심스럽게 로블로 자. 아, 이거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리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자, 로블로. 아, 이 긴박한 상황이 저렇게 흐름이 끊기면은 아, 분명히 경기 운영에 지장이 있거든요, 박지한 선수. 아. 자, 리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입니다. 예. 자, 블루홈을 하고 선언됐기 때문에 최은호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네. 휴식 만큼 필요한 게 없죠. 그렇죠. 아, 근데 자. 이 상황이 조금 굉장히 아쉬운 게 아무리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해도 워낙 이제 낭심 공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급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수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또 체력도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흐름이 끊기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다시 저 로블로가 터질까 또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고 여러모로 꼬일 수가 있는데 경기 운영이 예. 큰 영향 안 받고 양 선수 모두 최고의 컨디션으로 본인이 준비한 경기 펼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닥터가 네. 링에 케이지에 들어가고요. 닥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링 닥터가 케이지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승리도 승리지만 사실 선수의 건강 그게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은퇴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20초 정도가 남은 가운데 20초 안에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박지현 선수 컨디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체크 후에 잠시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FC 이힐준 대회장도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그렇죠. 선수를 쳐다보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박지현 선수 좀 자, 네. 아, 고통스러워 보이는데요. 예. 자, 일단 멀찌감치 최현호 선수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의성 반칙이 아니기 때문에 최현호 선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예. 또 같은 케이지 안에서 주먹을 겨누는 또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는 거는 팬들은 물론이고 경기를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 그리고 코치분들도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링다터와 컨디션 체크를 하고 있는 박지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네. 네. 체크 때문에 휴식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휴식 시간이 더 부여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급소가 급소인 만큼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또 경기를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큰 부상 아니길 바랍니다. 자, AFC 17회 대회 제2경기 팬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 장면이었는데 클래식 상황에서 뒷목을 끌어당기면서 니키 그쵸. 넣었던 최현호 선수였고요. 지금 1분 20초 경과를 남겨놓고 오블로우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뭐 현재 복부에 마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격인데 그렇죠. 바터 체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일단 예. 닥터 체크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표정이 예. 표정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바닥을 치면서 박지한 선수 누구보다 이 경기가 의미가 컸을 거거든요. 예. 은퇴전인 만큼 자신의 마지막이니까요. 아, 제가 다 속상하네요. 예. 최은호도 그렇고 박지한도 그렇고 모두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상 당한 상태로 강제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상황이 호전이 표정 보니까 될 것 같진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눈물을 보이고 있는 박지한 선수인데 저는 아쉬움의 눈물이겠죠. 예, 은퇴전이 이렇게 마무리 된다는 게 지금 저 눈물이 사실 박지한 선수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가 딱 봤을 때도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사실 박지한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정말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지한 선수가 한 번 더 경기를 뛰었으면 좋겠네요. 선수 상태는요. 현재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네. 바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노블록 상황에서 1라운드 1분 20초를 남겨놓고 경기가 들어갑니다. 들컥까지 들어오고 있군요. 경기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경기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FC 17회 대회 제2경기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 결과는요. 최은호 선수의 로블록 반칙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기가 지속될 수 없으므로 네 최은호 선수의 반칙 패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과는 최은호 선수의 반칙 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죠. 그렇죠. 네, 이긴 선수도 패배한 선수도 그리고 관계자분들 팬분들도 모두 이긴 게 아니고 진 게 아닌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방금 전에도 저희가 박지한 선수를 한번 클로즈업을 했을 때 박지한 선수와 이 링닥터의 이야기가 잠깐 들렸었는데 네. 박지한 선수도 이 로블로가 이 정면으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들조차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박지현 선수였고요. 반대편에 있는 최은호 선수도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만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로 부상이 심각한 것 같네요. 참, 네. 아, 지금 최은호 선수도 눈물을 보이고 있고, 예. 양 선수의 예, 감정이 지금 굉장히 격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케이지 안에 예, 좀 굉장히 씁쓸하네요 지금. 자, 자, 결국에는 들 것까지 들어간 상황이고요. 아, 상당히 지금 부상이 심각해 보이고요. 최현호 선수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홍석현 캐스터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한 경기 한 경기를 준비하는 정말 오랜 시간을 썼고, 그렇죠. 예. 예, 감량하는데도 다이어트도 심하게 하고 땀도 빼고 정말 뼈를 깎고 예,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견뎌내면서 이 경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최은호 선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쉽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의 인생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카드 두 번째 경기 전해드렸습니다.